Listen to me. The human world, it's a mess. Life under the sea is better than anything they got up there. The seaweed is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ld up there, but that is a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you, right here on the ocean floor. Such wonderful things around you. What more are you looking for?유황님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바닷속 백성들은 유황님의 건강이 좋아지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유황님 바닷속에서 용하기로 소문난 의사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유황님의 병은 현재 심하게 악화가 되어 있어 고칠 수 있는 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토끼가 아닙니다. 토끼가? 그렇다면 나를 위해 토끼가에 구해다 줄 신하가 누가 있느냐? 저는 밖에 나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사옵니다. 저는 옆으로 가야 해서 토끼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검과 자라가 육지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사옵니다. 제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신하들은 거북이와 자라를 영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위해 육지에 가서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나? 큰 상을 내려주겠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가기엔 토끼의 얼굴도 모르고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기특하군요. 자네들만 믿겠다. 그럼 용왕님, 토끼의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얼마든지. 여봐라, 궁의 최고 화가를 데리고 오너라. 토끼란 놈은 귀가 길고 이빨이 툭 튀어나 있으며 수염이 나 있습니다. 자라와 거북은 토끼의 그림을 가지고 육지로 올라갔습니다. 육지로 올라온 거북과 자라는 토끼를 찾으러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북아, 도대체 토끼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지나가는 동물들한테 물어볼까? 그래, 한번 물어보자. 토끼라는 동물을 본 적이 있니? 토끼? 방금 지나갔는데 저쪽에. 얘들아, 토끼가 이쪽으로 지나갔다는데 본 적 있니? 아, 방금 저쪽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누구 토끼 본 동물 있니? 토끼? 여기 있잖아. 어디 보자. 그림 속 토끼와 닮았나? 응, 그런 것 같아. 토끼님! 응? 누구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궁에서 온 자라와 거북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희는 용궁에서 토끼님을 모시러 이곳으로 왔습니다. 용왕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하지만 바쁜 임원을 그냥 데려갈 수 없지요. 어떻게 하면 토끼님을 모셔갈 수 있을까요? 저는 내기를 좋아해요. 달리기를 해서 저를 이기시면 영국에 같이 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자라와 거북은 토끼와 대결을 하게 되는데, 토끼! 준비 출발! 심판이 출발을 외치자마자 토끼는 저 멀리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사냥꾼 두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자라야, 너무 힘들지 않니? 아, 말 걸지 마, 죽겠으니까. 아, 저기 토끼 아니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네가 별명이 지몽이야. 내 아이돌 이름을 듣기. 사냥꾼들은 토끼를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사냥꾼이 쏜 화살은 토끼의 다리에 맞았습니다. 뭐지? 토끼가 갑자기 넘어졌어! 띠야, 빨리 토끼를 데리고 도망가자. 거북과 자라는 등껍질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거북과 자라는 토끼를 데리고 헤엄쳐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용궁으로 끌려온 토끼는 용궁에 도착하자마자 용왕님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나의 병이 나으려면 너의 간이 필요하도다.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 희생하거라. 용왕님, 저의 간은 상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 제가 다쳤을 때 저 거북과 자라가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고 바다로 데리고 와서 화살의 폭이 이미 간에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느냐? 아, 다른 토끼를 다시 데려와야 하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를 대비해 간을 하나 더 갖고 있어옵니다. 용왕님을 위해 다른 간을 가져다 드리지요. 그리고 제가 무사히 다녀오려면 제 다리를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말거라. 아주 귀한 약이 있노라. 자라야 거북아, 얼른 토끼를 데리고 육지로 갔다 오너라. 내 너희 셋에게 큰 보물을 준비해 놓고 있겠노라. 육지로 올라온 토끼는 거북에 대해서 잽싸게 내려서 헐렁헐렁 도망갔습니다. 뭐 저렇게 아까 잘해야 세상에 가기 두 개의 눈물이 어딨니? 내롱 다리를 거쳐줘서 고맙다. 거북과 자라는 저 멀리 가는 토끼를 보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죽었네. 그런데 그때 근처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누가 토끼를 빠뜨려서 잠을 못 자게 하더니 오늘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구나. 어? 산신령님? 에휴, 너도 토끼를 빠뜨렸느냐? 귀찮으니 다 가져가거라. 에?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연을 들은 산신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친구였던 용왕이 아프다니 내가 도와주겠네. 자라와 거북은 산신령에게 받은 약을 용왕에게 건네주었고 거북과 자라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것이 느껴지는 멋진 무대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